고속도로 좀 올려볼까? 100km대에서 하게 되면 이 사운드가 지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경쾌한 사운드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하는 느낌이 좀 들어오는데 그리고 있습니다. 통제로는 그다지 크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우선은 스마트 모드로 한번 바꿔서 아니 노르말로 바꿔볼게요. 그래서 바꿨습니다. 노르말로 바꾼 상태에서도 그래도 배기음 구동음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주행 감성 드라이빙 할 때 이쪽에서 이렇게 이 정도 소리까지 들리면 솔직히 이제 귀에 거슬리거든요. 풀악셀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사운드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좀 보시고 계십니다. 심하게 꺾어지는 그런 커브길인데 약간 기울어집니다. 몸이 네.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제동을 아주 잘 걸립니다. 네, 이런 그 엔진 구동음 같은 경우 그 시속 100km에서도 안으로 인입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점이고요. 그런 거는 좀 고쳐줘야 될 부분이고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단차가 좀 심한 편인데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. 하지만 이 글래스 쪽에서 들어오는 이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깔끔하진 않습니다. 예. 인스퍼레이션에 지금 이렇게 되면 2,400만 원이 넘는데. 그런 부분들은 소나타하고 비교했을 때는 소나타가 더 월등하게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을 좀 보인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만큼 소나타하고 이 급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. 예,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다시 이제 언덕길을 좀 올라가게 되면 80 정도에서 올라왔는데도 이 소리가 네 아무튼 그렇고 제동력은 좋고 네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. 네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때 2열의 그 대시보드 쪽 있잖아요. 저 부분이